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필터를 넣어볼게요. 필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. 자, 효과를 넣었는데 효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You are offline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요,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전 찾기에서 파이어라고 치고요. 방화벽으로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요. 소급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는데요. 이 아웃바운드 규칙에서 지금 이 아웃바운드 규칙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. 삭제해 주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효과를 집어넣어보는 겁니다. VST로 와서 효과로 들어와서 고유로 들어왔습니다.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죠. 그러니까 요것이 오프라인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 아웃바운드 규칙에서 그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해보면 저는 여기서 좀 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, 요것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이런 소리죠. 사이에 잡음이 들어가겠죠? 근데 여기서 이 바이패스를 해버리고 잡음이 많이 사라지는 걸알수 있죠? 전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적용하겠습니다. 이제 적용이 끝나고 나면 적용된 걸 소리로 들어볼 수 있겠죠. 네, 좋습니다.